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가는 길. 이번 여행은 귀국하기 전 마지막 여행이다. 잘츠부르크에서 스키 타는 게 목표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해서 시내 구경은 제대로 못했다. 지금 같은 숙소방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아니 괜찮아. 네, 영상 찍는 거라서. 둘째 날 하이슈타트 보러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버스가 안 왔다. 그래서 10분 더 기다려서 버스를 탔다. 잘츠부르크 동네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하다. 버스에서 기차로 환승했다. 기차에서 내리면 할슈타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야 한다. 배에서 내리면 귀여운 마을의 집들이 날 맞이해준다. 메리고 메리고 하위 왜 이렇게 꾸재지 않냐? 하위 할슈타트에서 유명한 소금도 샀다. 구경을 다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셋째, 넷째 날 스키장 두 군데를 가고 싶었지만 번거로워서 그냥 이틀 모두 한 군데를 갔다. 역에서 스키장까지 가는 버스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 못 찾아서 스키장까지 뚜벅뚜벅 걸어갔다. 저는 지금 역에 도착해서 스키장까지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경험도 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맞겠지? 하늘에서는 천연 미스트가 내리고 있어요. 우산 이제 필요 없이. 내 표소에서 카드 발급받고 바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인격 차린고 위스키. 기문을 보니 초등학교 때 스키 타던 기전이 떠오르기도 했다.
첫날은 이렇게 감 잡으며 몸살이는 날이었다. 오전 11시쯤 타기 시작해서 3시까지 탔다. 안 맞으면서 타느라 피곤한 하루였다. 다음날은 아아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다. 스키 타기 이틀째입니다. 오늘에서야 약간 좀 제대로 타기 시작했는데 곡을 빌리는 거는 실패했고요. 이게 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스키장이랑 설집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스키장의 이 바닥 자체가 보시면 되게 울퉁불퉁합니다. 되게 뽀득뽀득하고 폭신폭신한데 약간 모글처럼 되어 있어서 제대로 힘을, 다리 힘을 주지 않으면은 완전 고꾸라지기 쉬운? 저 그래서 약간 몸을 사리고 있어요. 약간 완만한 데에서 달리고. 별 빨개진 거 봐, 어떡해. 전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분은 좋아요. 오늘 좀 그래도 눈이 좀 덜 날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진눈깨비처럼 조금씩 내려가지고 볼이 많이 따갑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슬로프에 펜스도 안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렇게 크로스 컨트리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킨 이유가 애기들이 절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씽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천천히 가서 이렇게 가서 열심히 이렇게 가면 저도 겁나거든요. 꺼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나온 곳이에요. 제가 쫄보라 영상 못 찍었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예쁘죠. 네,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여기가 미디어 중간이고 약간 초보자 슬로프가 좀 멀리 따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쉬운 슬로프도 약간 한국 스키장의 중간 중급 코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프트가 별로 없고 보통 이렇게 곤돌라 케이블카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초급 코스, 이쪽으로 내려가면 중급 코스. 여기 애기들도 진짜 스키 잘 타요. 막 중급으로 내려가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좀 다른 코스로 내려와봤는데 어려워서 재밌네요. 이번에 좀 중급 슬로프 타고 내려왔고 재밌구만. 재밌어. 근데 지금 다리가 엄청 후덜덜거려요. 역시 근력 부족인 거. 이렇게 해외에서 스키 타기는 처음이에요.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스키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낯선 곳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혼자 여행하는 재미에 맞닿았다. 다음날 스위스로 넘어갔다. 다음 스위스 영상으로 만나요.